안녕하세요. 동반성장그룹 상생지원 섹션 김수빈 대리입니다. 제가 슬기로운 포스코 생활의 첫 주인공이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 주인공인 만큼 열심히 오늘 하루를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센터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수족관도 있어요. 이쁘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9층입니다. 9시까지는 출근해야 돼서 30분 전까지는 꼭 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팀장님은 저기 안쪽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동반성장 관련해서 놓치는 이슈가 있을까봐 일단 오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네이버랑 구글 뉴스를 모니터링해요. 사회 전반적인 이슈 사항을 캐치하고 또 동반성장 관련해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동반성장 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인프라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들이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구 인력이나 실험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 감면을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동료들과 티타임이 있는 날이라 1층에 있는 테라로사로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핫데미? 저희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는 김수빈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팀원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업무 공유도 하고 근황 이야기도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공급사랑 고객사분들께 좀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동반성장 포탈을 업데이트하고 책자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획하고 제작한 책자입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나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공급사 협력사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쉽게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지금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올게요. 여기 제 마리모입니다. 귀엽죠? 오후에 제 마음의 평안을 책임지는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성장그룹 김수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많은 업무다 보니까 일단 좀 부드럽게, 넉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팀 미팅이 있어서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원타임인 것 같고 요즘 팀 미팅에서는 거의 동반성장의 브랜드화에 대한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 실현을 위해서 저희 동반성장 그룹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 팀의 큰 미션이에요. 아, 그러면 제목도 다시 지어야겠네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광주에 있는 공급사에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요구르트를 3개나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포스코라는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다 보니까 더 애사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물론 동반성장이라는 뜻깊은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편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장점은 매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매일 볼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일한 만큼 작년에 이어서 저희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받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플라밍고 해변의 아루바에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해서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입사 초에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동반성장그룹에서는 언제든 공급사, 협력사, 고객사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이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저의 슬기로운 포스코 생활 앞으로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저희 포스코 동반성장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 퇴근이다!